안녕하십니까, 미래카입니다. 네. 이제 3월 30일, 그죠? 3월 30일. 한달 동안 에어컨, 네. 에어컨 플러싱 행사 해드렸거든요. 요번 달에 좀 많이 했어요. 예약도 많이 잡혔고, 네. 아무튼, 뭐, 바로바로 오셔가지고 하신 분도 계시고, 또 모톤도 해가지고, 사전 예약해가지고, 그 예약, 그럼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스케줄 잡아놓은 분도 많으시고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 플러싱 한번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걸 왜 하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정비사님 분들도 저걸 할 필요가 없다는 분도 계실 거고 네. 그래서 이제 마감합니다. 마감. 이제 업무도 마감했고 마감. 그래서 에어컨 플러싱 한번 해놓으시면 금방도 팰리세이드 134 YF 한대 했거든요. 해놓으시면 조금 좀 시원해집니다. 내가 저거 한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. 엄청 오래됐는데 저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라고 설명하면 꼭 차주분들이 저 돈벌이 몰라고 저 얘기한다 이런 얘기 분도 계셔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좋으니까 하라고 말씀드리고. 효과가 있으니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꼭제 호주머니에 챙기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장비들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전국에 그렇게 계시니까 그거 가셔가지고 한번 하시는 것도 맞아 저는 작년에 에어컨 가스를 한 15통 샀는데 그때 좀 싸게 산것 같아 지금은 금액이 지금 공동구매 하는데 물어보니 이제 공동구매 한다고 했거든요 마감했을 건데 꽤 비싸더라고. 많이 올랐어요. 한 3만 원 올랐더라고. 3만 원 또. 그래서 요즘 참 가면 가서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조금 그거 하죠. 참 희한한 게 카센터에서 비싸게 받으면 그거하고 센터에서 받으면 싸다고 얘기해. 아무 소리 못 하고 카센터에서 뭐 얘기만 하면 비싸다고 얘기만 자기 차 고장 난걸 카센터 사장한테 성질 낸다니까. 에어컨 고장 나면 백발백중 그 말이 비싸서 비쌉니까 하는 소리 합니다. 그러니까 전국에 하는 데 많죠. 어디 있노? 우리 근처에 계신 서부카 사장님, 그다음에 모토픽스 사장님, 그다음에 저 대전에 정우카 사장님, 그다음에 하동에 고영카 사장님 다네 군데 다 선배님들, 다 저보다 형님들이라서 그거 가셔도 해주니까. 고장나기 전에 한번 특히 봉고3 포터 봉고3 타시는 분들 제발 좀 하라도 말안 듣는데 말안 들어 그래가 또안 되면 와가지고 내한테 막 그만 비싸고 싸게 안 돼요 재생은 없어 재생 안 씁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생 안써 그렇다고 재생하는 업자 사장님한테 내가 재생이 안 좋다라는 말을 또 하는 건 아니라 그냥 제 정비 경험상 저는 막새 걸로 간다 그런 거지 뭐 재생품이 안 좋아가지고 재생품 안 쓴다 그런 얘기 한거 아닙니다. 오해하지 마시고 뭐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나이이차 오래만 타면 된다. 그럼 재생 써야지, 그죠? 재생 써야 돼. 비싸니까 신품은 비싸니까. 봉고 쓰리 포타 그 다음에 뭐 있노? 처음엔 그 다음 뭐 있노? 그런 차들은 쇠가루가 돌아요. 쇠가루는 알루미늄 가루가 돈다 소리지. 그러면 절단 납니다. 초타시게 초타 저번에 처음엔 유채은행인가 그 차도 와가지고 이게 쌀가루 오다는데 이게 작업 얼마입니까 견적도 안 받아요 그 차는 견적도 안 받아 그 작업하기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건 센터 가셔야 됩니다 센터 가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실내 안에 터지는 것들은 작업을 잘안 합니다 그왜 그러냐면 그 안에 그 떠들 것도 엄청 많고 혼자서 작업하기 힘들어요. 힘들어. 그래서 그거는 직원들 있는데 가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, 우린 또, 샵도 조그맣습니다. 조그매. 동네 카센터가 뭘 그리 크겠습니까? 그래서. 안 아플 때, 에어컨, 내 차는 에어컨 잘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에어컨 잘 나옵니까? 잘 나와! 하면서. 그러면 내를 또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. 전부 저거, 지돈 호주머니 챙기려고 저라는 거 아이가? 이래서 아닙니다. 네, 아니야.
내 인생 30년 정비했는데 앉아 30년 됐죠. 몇년 됐노? 30년 정비했는데 에어컨 고장나면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또잘 되니 못 되니 여름에 더운데 그게 되잖아요. 작년에도 수리해준 거 올해 와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 다시 봐드릴게요. 에어컨을 두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두 번. 한 번만에 끝내야 되는데 두번 보는 게 있어. 그런 건 이해를 해야지. 내가 뭐 무턱대고 무조건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진단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여기에 고장났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도 작년에 갔듯이 그 가란 분이 우리 집에 와서 화를 내시더라고. 겁나서 뭐차 만지겠나. 오자마자 막 쉘이 막뭐 퍼부어졌는데 그 내가 그랬습니다. 아, 겁나서 차 만지겠어요. 그래서 내가 두번볼수 있어요. 어찌 그래 사람이 뭐 완벽하게 한발 잡는다 생각을 하시는지 뭐 병원에도 수술하고 재발되기도 하고 잘못해가지고 다시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이해하면서 정비사가 실수하는 거는 용담을 못한대. 참 겁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결론은 고장 나기 전에 한 번씩 하세요. 에어컨이 좀 소음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좀덜 시원하거나 아니면 아주 시원한 차 있어. 에어컨이 완전 그차 점검해봐야 됩니다. 그 차. 왜 그러냐면 에어컨은 가스가 모지래도 엄청 시원합니다. 그러다가 껴닥 한 방이 갑니다. 그런 것도 점검해. 적정 온도.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. 적정 온도. 그래서 그 온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.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지도. 그럼 컴프레셔가 미친 듯이 일하고 있겠지. 미친 듯이. 죽었던 살동으로. 그러다가 뒤지는 거라. 그러니까, 뭐, 제가 말씀드렸죠. 네 군데. 네 군데 그 업체들. 그래서 우리 다 선배님들이니까. 저보다 선배님들입니다. 다. 그러니까 그 가셔가지고, 근처에 계시면 가셔가지고 플래싱 꼭 하시기 바랍니다. 나중에 내가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기사 다 소리 그 에어컨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에어컨 수리하는 그 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소리 해놨어요. 근데 그분들이 에어컨 고장 난거 에어컨 고장 났을 때그 사람들이 알고 고장 난게 어느 갑자기 고장이 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아프고 그죠. 그러니까 한번 수리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분들도 그 댓글 달아놨던데 뭐 서두도 없고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뭐 이래 얘기한다는데 예. 저는 정비사지 방송인이 아니에요. 저는 프로가 아니에요. 정비하는 데는 조금 그래도 뭐 프로보다 조금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마보다 조금 잘하는 편그 정도 되겠지만 저는 방송인이 아니라고. 그런데 어떤 사람들 내보고 방송을 또뭐뭐뭐 말도 없고 뭐 그럼 내가 아나운서 했겠지. 아나운서 했겠지.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. 그래서 어떤 정보를 주면 고맙다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안 하면 되잖아.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고. 참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.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. 우리 저다 하시는 분들 다안 합니다. 아마추어들이지 뭐 방송에 뭐 프로면 KBS나 MBC나 SBS 가서 일하고 있어야지. 왜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겠습니까? 오늘 주말인데 벚꽃이 말 핀네. 딱 좋을 때다. 참.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참 우울합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 네 군데 말씀드렸습니다. 부산에 모토픽스, 그 다음에 양산에 저미 언양에 호영카, 아니다 언양에 서부카, 그 다음에 하동에 호영카, 그 다음에 대전에 정운카, 네 이런 데 가셔가지고 꼭 에어컨 플러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거도 잘합니다. 저보다 더 잘합니다. 아시겠죠? 네 군데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올여름 또 시원하게 타잖아요. 조금 투자해가지고 그 하면 시원하게 가족도 시원하게 탈수 있잖아. 여름에 더워봐. 뭐 에어컨 안 고치고 탄다. 한번 해봐봐. 찜질방 되지 완전히. 아시겠죠? 고장 나기 전에 꼭 수리하시기 바랍니다. 끝! 3월달 동안 열심히 플러싱 해드리는데 우리 집에 하신 분들 조금 문제 생기거나 이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또 알아서 또 해드리겠습니다.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끝!
저는 놀러 갈 겁니다. 갈 데는 없습니다. 그냥 갈 겁니다.